그다음에 요건 상담을 참 많이 한 건데요. 자, 어머니들 그 이건 제가 학부모 학교에 이제 연수 나갔다가 아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와 사귀어요.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한 애와 사귀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이상해진 거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. 네. 왜 그러냐. 제가 담임을 하면서 보면 애들이 신학기에 이제 애들이 자리 편성이 됐잖아요.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사귀는 것이 기막히게 제가 볼 때 왜 쟤는 좀 우울의 냄새가 날까 하는 애들이 있죠. 걔네들은 기가 막히게 서로를 알아보고 걔네들끼리 딱 뭉쳐요. 그 다음날로 바로 애들이 그 전학년도에 뭘 몰랐던 아이들조차도 서로 그렇게 모입니다. 그건 뭐예요? 아이들은 서로의 정서의 그 냄새를 잘 맡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애가 이상한 애가 사귄다 그러실 때 바로 해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럴 때 걔하고 띄워놓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오히려 애가 사춘기 아이들은 과감하게 차라리 엄마를 띄워내지 그리고 가출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울증 아이요. 요거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김현수 원장님을 저희 학교에 모시고 강의를 했었어요. 그럴 때 그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. 우울증 아동 같이 읽어봅니다. 시작.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. 네. 그 무슨 말이냐. 내치지 말고 너 저런 애랑 사귀지 마 하지 마시고 걔까지 같이 불러들여서 삼겹살 좋아하면 삼겹살 사주시고 이렇게 먹일 거 사주셔라 하는 겁니다. 물론 돈이 좀 들겠지만 아까도 제가 1차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미안함을 느끼도록 해라. 그래서 애들이 비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문득 아무개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슬퍼하실 텐데 이런 느낌을 가지시도록 하면 성공한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. 네.